친 걸로 봐서는 뭐 그죠? 복습하고 있었단 얘기죠. 근데 뭐 내가 혹시 뭐 복습 대상이 뭐 바깥 양반이나 뭐 드라마가 됐던 거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아, 복습했어요. 그래요. 그래요. 자, 예. 경기 변동을 보시게 되면 아, 문제가 출제가 되면 한문항 수준이고요. 난이도는 그다지 어렵진 않다라는 거. 거기 이제 43번에 보시면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물어봤을 때요. 아, 1번에 보면 부동산 경기 변동의 순환 국면이 있죠. 예, 얘는 불규칙하고요. 명백하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거는 일반 경기도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경기 있죠. 예, 부동산 경기는 우리가 건축 경기를 지칭하는데 기본적으로 주택 건축 경기죠. 그래서 예,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는 얘를 쓰는 거예요. 지금도 이슈가 되는 게 그거잖아요. 부동산 특히 주택 있죠. 아파트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뭐 전세가가 뛰고 있다. 이런 거지. 상가 분양이 안 되거나 상가의 분양가가 비싸. 이런 건 사회적 이슈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 경기를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에는 순환 변동 외에 추세 변동도 있고 계절 변동도 있고 무작위적 변동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이 주거용 부동산 경기하고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경기는 동일한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틀리죠. 우리가 이제 일반 경기가 있죠. 일반 경기하고 상업용 공업용 있죠. 얘는 동시순환적이에요. 움직임이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반 경기하고 주거용이 있죠. 예, 얘네는 역순환적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이 움직일 수가 없죠. 반대니까. 일반적으로 얘네를 우리가 기업용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경기가 황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투자가 늘어나죠. 주로 이 부동산의 투자가 늘어나요. 그러면 자금을 쓰겠다는 사람이 많아지죠. 그럼 자금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시중 금리가 상승해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자금 있죠. 그걸 수익성이 높은 부분으로 집중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자금이 집중이 되냐면 산업 부분에. 그럼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비용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동산 쪽이 있죠. 예, 여기는 투자가 좀 위축이 되죠. 근데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여기에 투자가 위축이 되죠. 그럼 기업에서는 돈을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금 여력이 좀 생기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어디다 대출해 주냐면 상대적으로 이자는 싸더라도 확실한 담보력을 갖고 있는 주택 부분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쪽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시중의 자금이 무슨 부분으로? 부동산 부분으로 자금이 집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무슨 관계다? 반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번에 보면 부동산 경기 변동은 공급 지표로는 건축량을, 수요 지표로는 뭐를? 거래량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4번에 보시면요. 틀린 거는 일단 3번이 돼요. 동일한 주기와 진폭으로 규칙적 반복적으로 순환이 된다 그러니까 틀리다는 얘기인데 거기 이제 4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가 경기 순환 국면상의 특징이라고 있었죠. 보시면은 회복시장이 있죠. 그리고 무슨 시장? 상향시장. 그 다음에 후퇴시장. 그 다음에 하향시장, 그 다음에 안정시장 이렇게 있죠. 이 회복시장에서는 누구를 중시하냐면 매도자.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또는 예, 하한선이 된다는 거. 상향은 매도자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하한선이 된다는 거. 후퇴시장을 가게 되면 매수자를 중시하고요. 기준 또는 상한선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는 매수자 중시하고 다 뭐가 된다? 상한선이 된다라고 그랬고요. 안정시장을 들어가게 되면 매도자하고 매수자를 다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사례 가격은 예, 기준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상이면은 하가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하면 상이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이건 잘 쓰는 거예요, 기본으로.
예, 언제든지. 그래서 4번 질문에 보면 상승 국면일 때 직전에 거래된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 가격에 한이 되는 게 맞겠죠. 예, 그게 상으로 들어오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은 45번에 부동산 경기 순환과 이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을 때요. 거기 보면 3번에 대학교 근처에 임대주택이 방학을 주기로 공실률이 높아지는 것은 계절적 변동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일부 교재에 봤더니 이렇게 나온 거더라고요. 3, 4월, 매년 3, 4월과 9, 10월에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는 경우 있죠. 계절 변동에 해당이 된다. 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결론은 이게 봄이고 가을이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추상적으로는 안 준다고요. 이게 계절의 변화라는 게 있는데 정확하게 줘야 돼요. 정확하게.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4번에 상향시장에서 직전 회복시장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지점에서 상한가가 된다고 그랬죠. 예, 상이면 하가 들어와야 되는데 상한가가 된다고 했으니까 틀렸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46번에 보시면 부동산 거래량, 2번 지문에 부동산 거래량 및 건축량이 증가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경기의 측정 지표 있죠. 부동산 경기는 이제 수요 측면은 거래량으로, 그 다음에 공급 측면은 건축량으로 우리가 파악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부동산 거래가 원활하고요. 건축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측정 지표로 이걸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4번에 보면 부동산 부문의 장기적 변동이 있죠. 어떤 지역이 새로 개발된다거나 기존 지역이 재개발됐을 때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우신 거냐면 우리가 이 간평에 가게 되면 인근지역의 생애주기라고 혹시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거기 가면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 세 가지가 주요 단계예요. 왜냐하면 이게 성장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성숙기가 되고, 그 다음에 무슨 기가? 예, 쇠퇴기가, 이게 세 가지가 주요 단계라는 거는 대부분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여기서 일어난다고요. 그럼 여기서 사이클이 다시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요 다음에 등장하는 이 천익이라든가 악화기는 도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발생하는 게 주로 쇠퇴기에서 나오는데 이게 한 40에서 50년 정도의 사이클을 갖고 움직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동산 부분의 장기적 변동은 이제 이런 거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럴 때 그 5번에 가면은 정부 정책의 변화 등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서 초래되는 경기 변동 현상은 1년을 주기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예, 이거는 무작위적 변동이에요. 그러니까 얘만 주기가 없어요. 사이클이. 예, 그래서 정부 정책의 변화로 등장하는 것은 무작위적 변동 또는 불규칙 변동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7번에 보면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부동산 경기 회복의 징후로는 공가율의 감소, 건축 허가의 증가 등이 나타난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겠죠. 그 다음에 후퇴시장에서는 누구를 중시하다가, 예, 매수자를 중시하다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매도인 중시의 현상이 커진다고 했으면 틀리겠죠. 후퇴가 되면 어떻게 돼요? 후퇴가 되면은 매수자를 중시, 초기에는 매도인을 중시하다가 경기가 이제 완연하게 후퇴했다 그러면 결국 매수자 중시로 바뀌겠죠. 그래서 매수자 중시로 바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틀렸다고 할 수 있죠. 부동산 경기 회복은 전국적으로 일시에 나타난다면 틀리죠. 부동산 경기는 지역 경기자 개별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회복 시장에서 이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이 되거나 상한선이 된다 했으니까 틀렸겠죠. 하한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의 진폭은 일반 경기의 진폭에 비해서 작게 나타난다면 틀리죠. 부동산 경기에 대한 진폭은 일반 경기보다 크게 나타나죠. 예, 크게 나타난 이유는 왜 그래요? 그렇죠. 타선 기간이 존재해서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경기의 흐름이 바뀔 때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더디다고 보시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올바른 거는 몇 개?
하나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49번에 보시게 되면 틀린 걸 물어봤죠. 회복시장에서는 부동산 전문활동에서는 매수자 중시의 태도가 매도자 중시로 전환이 되겠죠. 이때는 이제 물건을 확보하는 게 더 필요하죠. 그 다음에 하향시장은요. 상향시장에서 곧바로 하향시장으로 진행된 초기에는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곧바로 줄어들지 않는 무슨 현상이 존재한다. 타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향에서 원래는 뭐를 거쳐야 돼요. 후퇴를 거쳐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정도가 들어오면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어떻게 돼요. 줄어있는 상태인데 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내려올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이렇게 급격히 경기가 침체기에 들어가는 경우는 정부가 개입했을 때 강력하게. 그래서 특정한 지역을 만약에 투기 과열지구 거기다 투기 지역으로 중복 지정하면서 어떤 부동산 거래의 규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대출 규제라든가 복합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갑자기 시장이 얼어붙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과격하게 들어가게 되면 왜 강남에서 4개 지역을 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어버렸잖아요. 토지거래 허가 말은 토지거래지만 실상은 주택이든 뭐든 다 포함되는 경우죠. 그러면 갑자기 거래 자체가 어떻게 일단 스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한참 좋다고 보고 여기다 또 지어야겠다 싶어가지고 건축허가 신청권 쓰고 쭉 냈는데 갑자기 얼어붙게 되면은 그걸 갑자기 이걸 반려하거나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장의 흐름이나 정부의 정책의 기조나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그게. 그래서 이게 시장론자들도 있고요. 시장에 맡겨두면 자율적으로 조절을 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시장에서는 그 조절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개입을 해야 된다. 정부가. 그래서 정책론자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그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기조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번에 왜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번에 이제 왜 그 정치하는 양반들이나 고위 공무원들이나 지금 압박을 가는 거잖아요. 하나만 가지라고. 그러니까는 또 반대편에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이거를 강제로 이 재산에 대한 이거를 조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시장에 맡겨서 자유롭게 거래가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수십 년간 그 논리가 바뀐 게 없다는 얘기죠. 시장에 맡겨놔가지고 다주택자가 갑자기 양심 선언하고 난 하나만 갖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다는 얘기죠. 그냥 저게 쉽지 않은 거예요. 조절한다는 게. 여러분의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그 다주택자인데 강제로 조절을 해야 되고 특히 저기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다주택자인데 만약에 정부의 방침이 1주택으로 가라는 얘기인데 그걸 거부한다는 얘기는 승진이라든가 이럴 때 아무래도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방침에 반하니까. 그럼에도 이제 그 양반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자녀 교육 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노부모님들 예를 들어서 거주할 집이 필요하니까 해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뭐 지금 뭐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기 힘들죠. 자, 어쨌든 이제 그런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가게 되면, 상향시장을 보면은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상한선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상에 들어오면 뭐로? 예, 하한선으로 예,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50번 같은 문제가 그게 이전에 나왔던 기출에 대한 부분인데요. 얘도 보게 되면 5번에 상향 국면에서 직전 회복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의 하한선이 된다. 이렇게 이게 이 표현이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은 3번으로 준 거죠.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 정점과 저점 간의 진폭이 작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진폭이 크겠죠. 그러니까는 50번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어떻게 돼요? 상당히 쉬운 경우죠.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걸 맞췄다고 좋아할 적은 아닌데 이제는 그 레벨은 벗어났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예. 이 정도는 그냥 가볍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거미집 모형이라고 나와 있죠. 거미집 모형에 대한 거를 보면요.
얘는 이제 그 시장에서 원래 최초의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으로 변해갈 때 있죠. 예, 그 과정에서 수요와 공급 간의 시차이에서 주기적인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 현상이 반복이 되면서 새로운 균형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돼 있을 때 기울기를 놓고 이렇게 보게 되면 수요가 탄력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일반적인 기울기를 놓고 봤을 때 이때 만약에 뭐가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요. 수요가. 그러면 원래 이게 최초의 균형이잖아요. 이게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해 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불균형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여기 거미집 이론의 기본 과정은 시장 공급자들 있죠. 공급자들은 미래의 합리적인 예측을 못해요. 이 사람들은 현재 시장인들의 반응을 하는데 그 임대료가 끝까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물량을 우리가 공급을 할 계획을 할 때는 미래 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이 물량이면 너무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못 한다는 얘기죠. 현재 수요가 증가하면 그 물량만큼 때려넣는 거죠.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단기에는 공급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상승해요? 예, 네, 그러면 공급자들은 이 가격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 수준에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착공이. 그럼 착공이 들어갈 때는 초과 수요인데 여러 개 업체가 착공이 들어가다 보니까 얘네들이 완공이 될 때는 무슨 상태로 바뀌냐면 초과 공급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경기가 하강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대기하는 거예요.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그럼 새로운 공급은 없잖아요. 그럴 때 경기가 회복이 돼서 다시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공급자는 또 이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또 착공이 들어가요. 근데 완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이 상태. 그럼 경기가 또 하강하죠. 대기하고 있다가 또 경기가 회복이 돼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 가격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또 착공이 들어가는 거죠. 이걸 되풀이하면서 새로운 균형으로 이렇게 수렴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수렴행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부동산 시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 조건을 보면은 무슨 형이 있어요? 예, 수렴행이 대기한 조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죠. 이게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클 때.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에서의 공급은 비탄력적이잖아요. 수요보다 탄력적일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경우죠. 그래서 결국은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탄력성하고 기울기는 역수죠. 그러면 기울기 쪽은 다 이쪽이.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공급곡선 기울기의 뭐가? 절대값이. 그러면 이게 무슨 형이라는 거예요? 수렴형. 그러면 발산형은 수렴형하고 어떻게 돼요? 반대죠. 그래서 발산형은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공급이 탄력적이면 발산형이라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뭐가? 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큰 경우. 그러면 기울기 관계는 둘이 반대죠. 순환형은 다 같은 경우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거미집 모형은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이 있죠. 예, 어디서 더 강하게 나타나요? 주거를 버리면. 상업용, 공업용이 있어요.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거기 52번 있죠? 네. 50번 문제 가시면 5번 지문이 있죠? 네. 이 같은 현상은 주거용보다는 상업용이나 공업용 부동산에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잖아요. 52번의 답이 1번이잖아요. 네. 틀린 게. 그 5번은 맞는 거잖아요. 그죠? 예습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게 예반. 별 대놓고. 실전에 가서 이런 거 틀리면 곤란해요. 거기 1번 지문에 보시면 거미집 모형은 공급자가 언제나 현재 시장 임대료에만 반응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랬죠.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현재 시장 임대료에만 반응하는 걸 전제하고 있다고요. 이 가정이 성립이 돼야지만 거미집 이론이 성립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3번에 보면 부동산 시장에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게 시간적 갭이 있죠. 이게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거미집 모형이 성립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4번에 보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건물 착공량이 증가하는데 공급 물량이 막상 시장에 출하하게 되면 오히려 공급 초과가 돼서 침체 국면에 접어든다 이런 얘기죠. 이게 되풀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53번에 보시면 거미집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죠. 예, 그래서 가격에 대한 수혜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클 때 있죠. 균형에 충격이 가해지면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이 된다는 거죠. 같으면 어떻게 돼요? 순환형이죠. 예. 반대로 공급의 탄력성이 크면 균형으로부터 이탈 발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죠. 예. 그래서 균형의 이동을요, 비교 정합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동태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동태적이라는 건 현재의 움직임이 미래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갖다가 연결해서 정리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격이 변하면요, 수혜량은 즉각 변하는 거고요, 공급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는 가정이죠. 그래서 4번하고 5번은 이제 수혜량과 공급량에 대한 부분이 바뀌어서 표현이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54번에 보면 거미집 이론에서 발산형 모형이 되기 위한 A와 B의 조건을 물어봤어요. 그죠? 네. 발산형이 되기 위해서는 수혜의 가격 탄력성보다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커야 되죠. 그러면 일단 등호가 이렇게 가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수혜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값이 있으면 뭐가 커야 돼요? 예? 반대로 이게 커야 되면은 이렇게 가야겠죠. 예.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여러분 시험에서는 수렴형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나왔었어요. 수렴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예.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그 보시게 되면은 55번에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거미집 이론에 따를 때 수요가 증가하면 A 부동산과 B 부동산의 모형 형태를 물어봤죠. 예, 근데 A 부동산 같은 경우는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0.8이고 0.6이죠. 근데 기울기의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회복이 생략이 되죠. 그러면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이 공급곡선 기울기의 값보다 크죠. 그러면 무슨 형? 그럼 발산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B 부동산은 기울기의 절대값이 같으면 무슨 형? 예, 그러면 순환형이 될 거예요. 일부러 이 문제에서는 그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를 대입해서 푸는 거는 생략을 했어요. 이쪽에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만약에 이렇게 되실 수가 있죠. P는 100-2KD 이렇게 주어지고요. 이 P는 가령 예를 들어서 200 플러스 예, 4QS 이렇게 줄 수 있죠. 예. 여기 이렇게 수량이 들어가면은 이건 기울기의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절대값을. 여기 가격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건 탄력성의 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준 거는 간단한 거예요. 이것만 갖고 판단하거든요. 네. 근데 얘가 2P잖아요. 그럼 이거 나누면 2잖아요. 그럼 무슨 형? 그럼 순환형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쪽 파트도 그 출제자가 거미집 모형에서는 웬만한 건 다 냈어요. 원 없이 냈다고 봐요. 그죠. 이론도 내고, 이런 함수 관계도 내고, 그죠. 기울기에 갖는 물어보고, 탄력성 크기도 물어보고, 다 물어봤어요. 그죠. 그래도 가끔 가다 한 번씩 나오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했다가 제가 볼 때는 이론으로 한번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계속 이런 수요함수, 공급함수 대입해갖고, 요즘 문제집마다 그게 없는 문제가 없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집착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론으로 나오면은 아무 정리도 안 됐으면 당황하는 거죠. 아까 여러분 같이 주거용이냐 상업용 공업용이냐 물어보면은 제가 볼 때 반은 맞고 반은 틀릴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거미집 모형이 주거용 부동산에서 안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택은 필수재잖아요. 경기가 호황이 됐든 불황이 됐든 간에 집은 거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폭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예, 상업용이나 공업용보다는 적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뭐 대답이야 원체 잘하셔가지고 뭐 자 그럼 우리가 시장론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럼 시장론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뭐 있어요? 참
비 올 때 옥상 같은데 안 올라가 보셨죠? 야, 손잡고 한번 올라가서 바람 한번 쐬고 내려오면 참 좋은데, 저희가 시장론 들어가면 매번 이렇게 제목을 적어주죠. 부동산 시장의 특성 및 기능. 그 다음에 주택시장 분석.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이론. 자, 이렇게 했을 때 주택시장 분석에 가서 우리가 하는 게 뭐 있어요? 응? 응? 아니,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 여기서 여가 배웠잖아요. 주거분리 배웠잖아요. 여기 효율적 시장 이론에 가면 약성, 그죠? 중강성, 그 다음에 강성, 그 다음에 할당, 효율적 시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정보가치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야, 그쵸? 정리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할 수가 있죠. 아무 생각이 안 나면, 그쵸? 그래도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할당 효율적 시장 뭐 약성 이렇게 뜨문뜨문 나온다는 얘기는 뭔가 기억에는 있는데 일목요연하게 정리는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예, 그게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파트를 아 조금 더 요 부분은 가다듬어야겠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 다음에 입지 및 공간 구조론으로 가시게 되면 아까 우리 학자들 쭉 적었죠. 걔들이 떠올라야 된다고요. 쫙 해갖고.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를 하면 한 네 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네? 어, 네 개면은 뭐 거의 다 맞는다고 봐야죠. 여기 시장론에서 나온 건 다 맞춰줘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제를 다 맞춘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경제가 다섯 개 나오면은 두 개는 틀리고 세 개 맞는다는 가정하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론에서 여섯 개 나오잖아요. 그럼 반타작만 바라는 거예요. 계산 문제가 한 두세 개 나올 테니까 이론은 맞춰주고 그럼 간평도 제가 얘기하는 게 여섯 개 중에서 반타작만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아야 된다니까요. 모으면 24개를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게 모으면. 그러니까 관리나 마케팅은 나오면 무조건 맞춰줘야 되고 개발도 나오면 맞춰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에도 나올 때 공법적 용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책에서 네다섯 개 나오면 그래도 한 세 개는 맞춰줘야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금융도 다 맞추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다섯 개 나오면 거기도 역시 한 세 개 정도만 노리고 다섯 개 나올 때 세 개면 딱 60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개씩 나오는 파트가 있으면 무조건 세 개는 맞춰야 여러분들이 60점으로 갈 수 있는 첩경이 된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총론 세 개가 나오면 100% 맞춰야 된다고요. 총론을. 아니 왜냐하면 그래야 다른 데서 우리가 포기한 파트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산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 만큼 걔들은 점수가 나와야죠. 좀 마뜩찮은 표정은 뭐 한 80점 목표라나요? 참. 아, 민법에 뭘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비 오는 날 민법이 찾아오면 그죠? 얼마나 애타서 찾아오겠어요. 그죠? 또 열어 주고 몇 개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죠? 근데 민법에서도 그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한 두 개 정도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나와야 되지. 한 뭐 뭐 네 개가 필요해. 열 개, 여섯 개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개 넘어가면은 네 개 넘어가면 문을 열어 줄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서로 참 입장이 난감하니까. 그다음에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또 해 봐야지. 그죠? 예. 자, 1번에 보시면요.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죠. 예, 1번에 보면 시장은 부동산 재화 서비스가 교환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유형의 부동산 거래는 허용이 되고 무형의 이용과 관련한 이 권리는 제외된다는 게 틀렸다는 얘기죠. 아, 부동산 권리는요 거래할 수 있어요. 그죠? 아, 또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분할해서도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할해서도 거래할 수 있어요. 아, 이게 부동산 소유권 있죠. 소유권은 여러 개의 권리의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표권이나 지하권이나 공중권 이런 게 있고요. 점유권이나 사용권이나 그 다음에 처분권이 있죠.
또는 향유권이라든가 또는 배제권이 있죠. 이런 권리가 있다고요. 이게 권리의 묶음으로 되어 있을 때 그중에 이 사용에 관한 권리만 따로 빼서도 거래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내가 갈고 있는 집에서 방 하나 전세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사용권만 따로 띄어서도 거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뭐가 이루어진다면 권리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 무형의 이용과 관련된 권리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틀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에 가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일반 시장에 비해서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요. 수요자하고 공급자의 시장 진출입이 제약을 받죠. 그래서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죠. 그래서 그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이 있죠. 예. 조건은 기억하시나요? 자, 그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 참여자의 수가 다수여야 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설마 다수만 내고, 어? 그리고 넘어가려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 힌트가 있잖아요, 힌트가. 응? 어? 시장의 진출입이 어떻게 돼요? 자유스럽다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네. 완전한 정보가 제공이 돼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있겠어요? 또. 예? 네? 네. 이게 시장 참여자의 수가 다수여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시장의 진출입이 어떻게 돼요? 자유스러워야 되고, 완전한 정보가 제공이 되고, 그죠? 예. 네. 그리고 또 뭐 있겠어요? 기억나는 거. 아, 여기까지만? 시장의 진출입이 자유스럽다는 얘기는요, 생산 요소의 이동이 자유스럽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숙제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왜 여기다가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2번 지문 있죠. 시장 진출입이 제약을 받게 돼서 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제약을 받으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4번에 가게 되면요. 정부가 제품의 품질이나 규격을 통제하는 건축 기준 있죠. 예, 이거는 양적이 아니라 질적 규제예요. 그리고 5번에 가면 이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어떤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 있죠. 그걸 우리가 강성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답이 3번이에요. 부동산의 입지성으로 인해서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활용과 가격 결정에 있어서 입지 독점권을 가지게 되고요. 이것은 하위 시장의 형성과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 부동산 시장은 고도로 국지화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 안에서 이제 유형별로 하위 시장이 존재해요. 만약에 이 서울에 오피스 시장이 있죠. 오피스 시장을 나누게 되면 도심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마포, 여의도, 그 다음에 강남. 크게 나누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강북하고 강남으로 갔을 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소유자가 어디에 있는 오피스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입지 독점권을 갖잖아요. 그러면 가격의 결정이 틀리죠. 여기 거 갖고 있느냐, 여기 거 갖고 있느냐, 여기 거 갖고 있냐에 따라서. 아무리 봐도 여기에 있는 걸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가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높게 부르겠죠. 사용료, 임대료도 비쌀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네는 공실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얘네는 공실이 아니라 거꾸로 수요가 더 많이 몰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입지 독점권을 갖는 거죠. 위치에서. 얘네가 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시장이 하위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부분 시장별로 수요 공급 관계가 다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틀리냐면 거래 가격도 틀리고 임대료도 틀리고 거래 관행도 틀리고 다 틀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뭐 때문에? 그게. 뭐 때문에? 거기 입지성이라고 그랬죠? 그게 결국 부동성이라는 거예요. 예,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부동산을 내가 갖고 있느냐. 예, 거기에 따라서 독점적인 권리 형태가 틀려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왜 저기
쫄쫑이 있는 양반이 아, 강남에 집이 있고 세종에도 집이 있는데 어디 그 포기한 거예요? 아, 그 양반 말고 또 나왔었어요. 아, 그 한 분은 그 청주 거 버렸다가 비난이 빗발쳐갖고 결국 강남도 파는 걸로 결론이 났고, 어느 저기 그 비서관 되는 양반은 강남에도 있고 세종에도 있었는데 세종을 버린 거죠. 예, 팔고 이제 강남을 소유하는 걸로. 예, 그래서 단적으로 보여준 거죠. 예, 거기를 갖고 있는 게 낫다 이런 얘기죠. 그게 왜냐하면 시세 차이가 있어. 같은 면적이더라도.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뭐. 근데 뭐 여러분이라고 해서 뭐 그게 딱히 다른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 뭐 청주에 있는 거 그 저기 처음에 매각한다는 양반도 혼자서 결정을 못했을 거예요. 부인하고 상의했겠지. 근데 부인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강남을 처분하면 오늘부터 집에 들어오지 막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청주 이랬다가 비난이 막 그러니까는 결국 거기도. 결국 그 양반은 무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데 다 팔았으니까. 근데 그 양반이 다시 집 살라고 그러면 대출 규제는 심각하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데는 못 사는 거 이제. 그러면 다시 맘 바꿔서 어디로 가야 돼요? 청주로 가야죠. 다시 사야죠. 청주로 가서. 그 양반이 원래 그쪽에서 출마를 못 했던 그런 생각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럼 글로 가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네? 아.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부인 되신 분들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당장에. 근데 이제 남편 되는 분은 이제 미래에 대한 것도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그 양반이 처음에는 강남 거 판다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몇 시간 있다가 그게 뭐로 바뀌었냐면 청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틀림없이 부인하고 상의가 갔거나 부인이 전화했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아,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박한 양반이 강남하고 청주에 두 개가 있는데 만약에 강남 거 판다고 그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았을 거예요. 그죠? 예. 아, 그런 얘기군요. 아, 그래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2번으로 넘어가셔서 자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1번에 보면 부동산 시장은 양과 질과 위치 등 여러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 그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나름대로 비슷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면에서 보면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유사한 부동산이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그러면 부동산학에서는 이 부동산들은 서로 다른 시장 지역에 있는 걸로 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해서 분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이 경제 이론은요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해서 만들어낸 이론이 많아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한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시장을 분석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주택 서비스예요.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건 이질적인 상품이잖아요.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라고요. 상품의 동질성. 이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부동산 상품은 이질적이잖아요. 그죠? 이게 생각이 안 나니까 계속 생각이 안 나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시험장에서 제일 답답할 때가 뭐냐면 세 개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는 애가 있으면 얘만 가지고 계속 또 해봐야 돼요. 예, 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주택 서비스라는 단위를 만들어내놓고 상품을 동질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시장을 분석하기가 용이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3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5번에 보면 부동산은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이 있어서 원활한 공급을 제한해서 가격이 왜곡되기도 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3번에 보게 되면은요, 그 3번에 부동산 시장이 일반 상품과 다른 특성을 지니는 것은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이질성, 내구성 등 부동산만이 가지는 자연적 특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위치는 마음대로 이동시킬 수도 없죠. 상품은 다 개별성이 있죠. 또 양을 늘리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럴 때 2번에 보면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래는 일반 상품과 달리 단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틀린 거예요. 부동산의 단점 중에 하나가 유동성이 떨어져요. 즉 환금성이 떨어지는 자산이란 얘기죠. 그게 시험에 어디서도 나오냐면 투자론에서.
예, 부동산은 일반 금융상품과는 달리 짧은 기간 안에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짧은 기간에 거래가 성립되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동산 투자회사 아시죠? 예, 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를 할 때 유동성을 중시하는 사람 같으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그건 주식 투자하는 거니까. 그러면 보편적으로 주식 거래하는 것이 부동산 직거래하는 것에 비해서는 유동성이 더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그 5번에 부동산 시장이 일반 시장과 다른 특성 중에서 옳은 것을 물어봤을 때요. 2번에 가면 영속성으로 인해서 시장의 수급 조절이 용이하다라면 틀리죠. 부동산은 수명이 오래가는 재화이기 때문에 미분양 재고가 발생할 때 그거를 조절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부동산의 개별성으로 인해서 시장도 어떻게 돼요? 비표준화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주식시장에 비해서 거래가 공개적이다 그러면 틀리죠. 주식시장에서는 주식거래라는 게 다 공시되잖아요. 투명하게 나타나는데 부동산은 그렇지는 않죠. 물론 이 거래 가격은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도록 돼 있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이제 또 유념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이번에 임대차 3법 있죠. 예, 틀림없이 이번 국회가 개원이 되고 하면은 틀림없이 법을 상정할 거라고요. 근데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게 이제 그 기간을 거쳐가지고 그게 이제 공표를 할 텐데 그게 10월 달 안에 공표를 할 것인지 내년부터 시행을 할 것인지 예,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 건 그거예요. 7월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거를 10월 달에 시행하기는 물리적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그죠? 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줘야 되니까 내년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돼요. 굳이 그 바뀌는 것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때 목표가 연내 시행하는 걸 목표로 했거든요. 예, 연내니까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11월 1일부터 시행하면 그냥 깔끔한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거는 예의 보고 있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추가로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5번에 가면 1번에 부동산 시장의 공간적 범위는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죠. 그게 시장이 국지화된다는 얘기예요. 거래할 수 있는 게. 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사무실을 얻어야 돼요. 사무실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데나 사무실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외부적인 어떤 이제 기준을 보게 되면 여기다 사무실 얻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싼데니까. 아, 여기다가 이 사무실 얻을 정도면은 또 경제적인 부분이 좀 괜찮은 회사인가 보다.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워낙 비싸면 못 들어가는 거죠. 선택의 범위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경우죠. 그죠? 지금 저기 서울뿐만이 아니라 행정도시인 그 세종시 있죠. 세종시도 선호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아무리 계산해봐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대출도 묶여있기 때문에 더 안 되고. 그래서 뭐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신 거죠. 예,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해보시죠.